네, 키움증권, 장내 채권, 장외 채권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장외 채권을 사서 장내 채권 주문 종합에서 매도를 하면 되고요. 장외에서 네, 구매할 때 최소 주문 단위 10,000원이죠. 네, 발음이 이상하죠. 10,000원. 네, 10,000원에 1만 원을 주문하면 되고, 주문할 때 쿠폰을 1만 원짜리 받은 거를 네, 매기고 주문을 해야 되고요. 매도는 장내 채권 주문 종합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데, 매도할 때 아래쪽에 잔고 메뉴를 눌러서, 잔고 조회를 눌러서, 네, 나오는 메뉴를 선택해서 매도를 하면 되고요. 체결을 하면은 체결 메뉴에, 네, 이런 식으로 뜨죠. 네, 체결 수량 10. 10이라는 거는 1만 원이라는 뜻이고, 주문 단가는 100,500원. 뭐, 조금, 거래할 때 뭐, 아래쪽에 찍으면은, 바로 체결이 되고요. 채권은 당일 매수 후 매도가 가능합니다. 네, 이러면은, 네, 쿠폰을 다 사용한 거고요. 참고로 채권을 매수할 때는 매수 수량은 네, 1만 원 단위입니다. 네, 11, 12 이렇게 입력하면 안 되고요. 10, 2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채권 기본 가격이 1만 원이기 때문에, 네, 표시 가격이 1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여기서 매수를 하고, 아래 같이 10을 입력하고, 그럼 10,000원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10,365원이 나오고, 쿠폰 사용을 눌러서 쿠폰을 매기면 됩니다. 쿠폰을 적용해야지. 쿠폰 적용 안 하고 하면은 쿠폰 사용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런 어이없는, 네,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쿠폰을 사용하는 목적이라 하면 뭐 당연히 매수했다가 매도하면 되고요. 네, 이 정도 설명하면은 네, 증권사 고객센터에서 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한테. 농담이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